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실제로 DNA 합성하는 그 테크닉이 요즘 화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갔고요. 굉장히 그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쭉.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염기서열을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기서열을 넣어서 이런 기능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디자이너 진들을 실제로 화학적 합성에 의해서 만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기술이 안 됐을 때는 이미 있는 DNA 잘라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전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는 뭐 PCR이라고 해서 앰플리파이 증폭해서 하고 이런 걸 썼는데요. 지금은 다 합성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체가 많이 모여서 그 집단을 이뤘을 때 저희가 그 복잡계를 그 집단이 형성을 하면은 뭐 아마 관객에 이제 정황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그 창발성이라는 어떤 창발적인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개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새가 새 떼를 만들었을 때 그 새 하나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특성이 그 새 떼에서 나타난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계에서는 이제 그런 창발성 혹은 창발적인 어떤 특성들이 이제 나타난다. 근데 그 이제 복잡계를 우리가 왜 뭐 세 대에만 국한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놨는데 그 전화가 처음에는 이제 몇십 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백만 대 혹은 미국에 이건 몇천만 대 막 이렇게 전화가 늘어나고 그 전화들이 다 연결이 되면은 그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또 하나의 전화 회선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추측 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SF 소설들에 보면은 갑자기 전 세계 전화가 뭐 1억 대를 넘어섰을 때 모든 전화가 갑자기 다 울리기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소설적 그런 어떤 상황 설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화라는 게 어떤 창발적인 속성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많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다 보면은 그 컴퓨터가 이제 몇 개의 컴퓨터가 연결됐을 때는 안 보이는 그런 속성을 갖는다. 근데 사실은 그 AI가 의식을 가질 거냐 하는 문제도 그렇게 그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식이라는 게 지금 인간이 보고는 굉장히 특별하고 어떤 인간에게 독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망 회로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생긴 그러한 특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지금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많은 그 칩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그 의식 같은 인간이 가진 의식, 자의식, 스스로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무슨 뭐 과학적인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되거나 그 어떤 기반이 탄탄하거나 한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그 정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생각하는 그것들이 전기 신호화 되면서 그게 우리 몸 물질하고는 분리된 상태에서 별도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요즘 이제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팔을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식의 분리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신 것 같은데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한 그 질문인데요. 먼저 그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 아주 예전에 있었을 법한 얘기들을 한 거고, 지금 현재의 세포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경우는 아마도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자기 유전자를 상당 부분 핵에다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핵이 굉장히 그 박테리아로부터 유래한 유전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에는 꼭 필요한 열매까지 외 열매까지의 유전자만 딱 갖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핵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도 분열하고 또 자기끼리 합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fusion and fission, 그러니까 분열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도 같이 따라 양쪽에 다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하면은 그거는 점점 클 때 그 지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질을 합성하는 효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는 박테리아도 갖고 있고 진핵생물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지질을 만드는 그 효소들에 의해서 이제 분열해서 작아진 다음에 사이즈를 키울 때는 지질 멤브레인이 점점, 그러니까 그 지질을 합성을 해서 멤브레인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래서 커져요. 서로 미루고 계십니다. 서로 미루고 계십니다. 가위바위보 하실까요? 홍 교수님. 예. 뭐 저 역시 그 인공지능의 역사나 철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최근에 이제 약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 인공지능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2045년 정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인공지능, 특히 이제 그 신경망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주로 이제 미래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싱귤래러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특이점 얘기를 하고요. 그 뭐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커즈와일 같은 이제 사람은 2045년에 특이점이 와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의 장기는 모두 다 그 인공장기, 특히 나노장기로 바뀌고 사람은 영생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고,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한 이제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일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일이 없는 데서 운이 좋으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운이 나빠서 그 인공지능이 아주 그 성격이 안 좋은 놈이면은 이제 사람들 쟤네들을 왜 살려두냐, 그냥 다 없애버려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그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특이점 얘기들은. 근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인공지능 연구자 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얘기는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학자들, 특히 그 커즈와일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훨씬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 특이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심각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인간의 이 어떤 제너럴 인텔리전스, 일반 지능을 뛰어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이고,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들으셨겠지만 생명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보수적으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세포로, 모든 생물들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AI는 아직은 생물로 저는 인정을 안 하는 견해인데요. 근데 실제로 AI의 일부를 세포로 만들 수도 있고, 마치 사람의 일부를 기계로 만드는 것처럼 중간에 하이브리드들이 자꾸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참 모호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바이러스도 분명히 자체로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숙주, 생명체가 필요한 생명물질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바이러스 중에 굉장히 이상한 놈을 발견했는데 아메바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그 이름이 미미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미미 바이러스는 왜 미미냐면 박테리아를 미미킹했다. 그러니까 이 세포를 미미킹한 바이러스다 해서 미미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 미미 바이러스는 아메바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데 사이즈가 세균처럼 커요. 그다음에 세균처럼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세균처럼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거기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 페이지라고 하듯이 그 바이러스를 바이러스에 기생하는 파지라고 해서 바이로파지라고 부르는 바이러스까지 있어요. 그럼 이 존재는 뭘로 볼 거냐? 퇴화된 박테리아로 볼 거냐? 발전된 바이러스로 볼 거냐?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레이 존에 해당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예,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정혜 선생님은 이제 계속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생명을 정의해 주시고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물리학자들이 또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슈레딩거의 What is Life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은 그 생명을 예를 들자면 그 엔트로피를 가지고 생명을 정의해요. 그 모든 자연 현상은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생명체는 아주 독특하게 그 무질서에서 질서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자꾸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개가 엔트로피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자기 복제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생명체라고 뭐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의도 있는데요. 아까 그 많이 뭐 한참 먼 미래에 그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져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을 사용을 하면서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 물리학적인 정의로 보면은 이제 딱 맞는 정의죠. 생명체죠. 자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질문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그럼 생명의 정의 엔트로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게 생명체가 뭐 규칙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명체의 작용 같은 게 약간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규칙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이 이제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화작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걸 CO2로 방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흐름만 생각을 해보면은 동화되는 원소의 양보다는 이화작용에 사용되는 원소의 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물리학에서 그 생명을 데피니션하는 게 약간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의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생명의 정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그런 정의는 이제 선생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 그런 정의. 여러분 결론은 과학자들도 모른다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은 생물학적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영역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과학을 하는 도구나 과학을 하는 뭐 그 논리적인 그런 법칙이나 이런 룰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여전히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